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뭐또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가설 건축 보고 이제 건물의 유지 관리 봅니다. 가설 건축 보겠습니다. 임시가 됐죠. 임시로 짓다. 임시가 됐답니다. 임시로 짓는 건물이죠. 가설 건축입니다. 가설 건축물을 이용해서 많은 또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입니다. 임시로 설치한다. 임시가 짝.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한다.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은 다 신고입니다. 원칙은 다 신고해서 한다. 가설금을 신고해서 축조합니다. 대부분 다 여기에 다 포함해서 신고하고 가설금을 다 이용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이때는요, 신고하면 이제 이용하면 2년까지, 3년까지, 3년까지 대장금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입니다. 예외대로요. 특별합니다. 예외 좀 다음 예외죠. 특별한 지역입니다. 특별 지역에서는요, 허가 받는다. 허가 받고 가설금을 축조합니다. 어디냐 하면요, 바로 우리가 배웠던 바로 그겁니다. 일부 다딱 나왔죠. 도시군 계획 시설 또는 그 시설 예전자 예정지가 되어있습니다. 각종 어떤 도로 부지, 뭐 철도 부지 발표가 쫙쫙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이 새로운 현재 있는 상태에 이용하게 된다. 새로운 건물의 건축이 안 된다 해서 대제차 빼버리게 됩니다. 근데 빨리 하면 되는데 빨리 공사가 상당히 지연돼. 지연 딱 되어져. 지연이 되어져도 현재 있는 상태 외에는요, 새로운 신규 건물이 건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될 때요땅 주인들한테 임시로 허가받고 대충 가설금을 내서 이용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도시공예 시설 요 사업을 할 것인데 요 사업이 지연됩니다. 지연은 잠시만 사업 시행할 때까지입니다. 지연되면 사업 시행할 때까지 잠시만 허가를 받고 가설금으로 이용하게 해준다란 말이 이게 딱 나옵니다. 나야. 요 사업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최대로 3년까지만 이용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고도 3년, 허가도 3년.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공사 계속 지연되지만 연장 계속할 수 있다. 연장이 될수 있지만 원칙은 3년까지입니다. 3년까지. 그런데 이건요, 시설 사업을 할때다 철거합니다. 그러니까 잘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이용할 때도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잘 지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붙습니다. 일단은 먼저 쳐보자입니다. 4층 이상으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3층까지만 이용할 수가 있다. 3층의 규모도 제한합니다. 또 있습니다. 공사할 때다 철거할 것이니까 잘 지으면 안 돼. 그래서 탄탄하게 철근 콘크리트를 투입하면 안 됩니다. 대충 지어라 이 말이겠죠. 그렇습니다. 철거할 것이니까 새로운 신규 가스 등의 각종 어떤 간선시설 이것을 설치해서도 안 된다. 있는 거 이용하고 얘기입니다. 또 있습니다. 철거할 것이니까 타인한테 분양을 해서도 안 된다. 분양도 안 된다. 임자는 돼도 분양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또 있습니다. 해당 거 이용 방법입니다. 이용 방법. 요 이용하는 거 내용입니다. 내용. 이 보시면 해당 거 토지에 허용되어 있는 개발 행위 허가. 여기에 맞도록, 여기에 맞도록 이용해라. 랍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것 목적과 규모가 다그 규모에 맞게 해라. 그래서 이용행위, 개발행위허가에 여기 부합되게 이용해야 된다는 이 조건에 의해서 이용케 해준다랍니다. 이게 아니면 전부 다 아십니다. 도시공개시설, 요 말이 안 나오면 전부 다 신고해서 가설금을 축조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고하는 가설금을 참 많습니다. 엄청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몇 개만 답니다. 몇 개는 도시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하나 보이죠? 작은 박스 보입니다. 일단은 4번 보시면, 4번에 박스 하나 보시면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 보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규모 불문 다 신고 대상 가설금에 포함됩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5번입니다. 경비용입니다. 경비용 가설금은요, 면적이 10제곱미터까지 이하만 가능하다. 그것도 보십시오. 근데 11번입니다. 11번 보세요. 허변실 용도, 야외 허변실 용도로 가설 축조할 때는 50제곱미터 이하이다. 경비용은 10, 허변실은 50 이하다. 이것도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이미 배웠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요 컨테이너 박스가 보시면 대부분 다 가설금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시면 공장 안에서 가설로 쓸 때, 그죠? 창고로 서면 건물 자체로 보지 않는다. 봤습니다. 기타 용도이면 다 가설금을 이렇게 또본 적이 있습니다. 또 공장 외에 기타 장소 다 가설금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 컨테이너 박스가 요 건물 옥상에 이렇게 갖다 놓고 이용을 하고자 할 때는요, 옥상에 올라가면 가설 건물이 아니고 건물의 정축이 된다. 하니까 규모가 작게 되면 정축인데 85제곱미터 이하이면 그냥 건축 신고하고 정축 신고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상 가면 컨테이너 박스 가설이 아니다. 라는 말도 거기 박스 안에 살짝 보면 7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딱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가설 건물 신고를 참 많이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허가죠. 허가 신고입니다. 허가 신고 전부 다 보시면 시군 구청장이 허가 받고 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허가 해주고 신고 받습니다. 그러면요, 시군에서 가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을요 매월 점검합니다. 점검을 다 해요. 해가지고요, 자 각기입니다. 각기 보시면 3년입니다. 여기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일단의 사실을 통지를 해준다가 있답니다. 이때입니다. 통지한 내용이 뭐냐 보니까요, 그러면 철거라면 철거해야 돼요. 그런데 연장하세요 라고 통지합니다. 이 통지해주면요, 이제 허가받은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요, 요 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또요 신고 대상 가설은 7일 전까지 연장과 신청과 신고를 해야 된다. 허가 대상 14일 전, 신고 7일 전입니다. 7일 전 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공장 안에서 서는 가설 건물과 농업용 등 가설 건물은요, 뭐 신고를 안 해도 자동 갱신이 되어진다까지만 살짝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물 이렇게 이용한다 합니다. 해서 보시고 또 상관 넘어갑니다. 한 장을 다 넘어가세요. 몇 장을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가설 건물 문제 봅니다. 그래서 11번 문제 가설 건축물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11번과 12번이네요. 11번 보십니다. 11번 문제 225페이지입니다. 1번 도시군 계획 시설에서의 가설 건물은 허가를 받는다 했습니다. 1번 질문 맞습니다. 또 2번에 시설 부지에서의 가설 건물은 4층 이상으로 지을 수 없다 해서 2번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맞아요. 3번입니다. 전실로 인한 견본주택 신고지상 가설도 이용기간은요 2년이고 3년이죠. 해서 3년 기간에서 3번인 X입니다. 보고요. 신고대상 가설 건물은 연장할 때 7일 전까지 신고한다 해서 4번도 맞습니다. 맞고요. 가설 건물 대장이 있겠죠. 보좌 할 수 있겠죠. 5번도 큰 문제 없이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12번입니다. 12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신고대상 가설 건물의 존치기간 3년 이내이다. 예, 맞습니다. 근데 공사용 가설 건물, 공사용은 공사기간까지 이용한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가설 건물들은 이제 국토계획법상의 각종 개발 행위에 맞을 것이고 또 3층 이하에 된다. 예, 이분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물 면은 전부 다 축조할 때 신고를 하더라. 3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시설 부지에서의 가설 건물은 이제 허가받는다. 4번 질문도 맞습니다. 맞고요. 자, 연장할 때죠.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 연장기한 14일, 신고가 7일 전이죠. 그래서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한다. 그래서 이제 5번 질문 X가 된다. 그래서 가설 건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231페이지 보시면 유지와 관리란 페이지가 하나 또 탁 나오네요. 31페이지죠. 230페이지에 건물의 유지와 관리가 나옵니다. 봅니다. 자, 이제 건물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다 보셨고요. 이제 건축물의 이쪽입니다. 유지 관리. 옆에 이제 딱 나왔습니다. 봅니다. 자, 건축물에 유지할 때 또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사용승인 받은 이후에 건물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써야 됩니다. 사용승인 받은 이후는 건물을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해서 해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사용승인 받아도 그 이후에 건물을 잘 유지하면서 잘 관리하면서 이 건물을 이용을 해야 된다. 유지관리 업무가 딱 나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이 건축물의 소유자라든지 또요 집합 건물은 관리자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잘 하겠죠. 잘 하겠지만은 특히입니다. 특히 보시면 어떤 건물은요 정기 점검 받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시험 벌써 두 번 나왔습니다. 이 종이 나온 지가 4년 됐는데 벌써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첫 번째 박스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딱 되면요. 점검받는 대상 건축물, 이거 반드시 확인 꼭 하시고요. 또 받는 점검 시기, 이것이 벌써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던 상황입니다. 봅니다. 대상물, 이거 네 가지가 딱 반드시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박스 딱 보이시죠? 다중이용 건축물들, 다중이용 건물들 다 여기에 포함해서 점검받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또 보시면 준다중, 준다중이용 건물들은요, 이것이 특수구조를 갖춘 건물일 때 저기 지금 밖에 되어져 있습니다. 되고요. 힘듭니다. 보시면 집합건물, 집합건물 연면적 3천 이상이면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업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여기에서도 제외한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보이고요. 자, 또 있습니다. 네 번째, 다중이용처럼 크진 않지만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으로서는 용도의 건물들 다 점검받는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네 가지 반드시 와주세요. 보시고 그 위에 시기는 시기입니다. 시기. 자, 이런 건물들 사용승인, 사용승인 받은 날, 사용승인, 요 사용승인 받은 날부터, 받은 날부터 10년까지는 받지를 안 합니다. 10년, 요 10년이 지난 날, 이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용승인 1부터 10년까지는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그 달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받게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요 연되기 전, 요 2년 되기 전, 전 3개월 전까지 해가지고요, 해당 시군구청에서 점검하세요. 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해줘요. 통지를 받으면 이제 점검을 어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시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는요, 이제 30일 안에 그 사실을 또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 하면 시군구청에서 검토해서, 어우, 잘 되었다, 우수하다, 인정이 되어지면, 다음 한 번만, 점검을 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간단한 상이지만, 정말 잘 들 수 있는 상이고요. 확인 꼭 해주세요. 역시 이제 증계된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보시면요. 소규모 노후입니다. 지금 대상이 아닌 소규모 노후 건물이다 하면 지금 대상이 아니지만 사용 승인 받은 날부터 20년 지났다. 20년 지났어요. 20년 지난 건물일 때 보시면 허가관자가 직권 증검도 할 수 있고 증검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하게 할 때는요. 증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시죠? 그래서 20년 이상 지난 건물로서 노후 건물이 아닐 때 보시면 해당 지역 허가관자들이 직접 직권으로 증검하거나 또는요, 소유자들한테 하기할 수 있다. 하기하면 이제 그 비용을 또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상황도 같이 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보시고요. 이제 그럼 이제 큰 3번, 그럼 이제 3번 두 개죠. 3번 두 개인데, 두 개 3번 참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해서 쭉 이해했습니다. 이제 쭉 했는데요. 이 건물이 말입니다.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철거입니다. 철거. 철거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요, 어떤 재해 때문에 멸실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철거할 때는요, 철거 예정일 3일 전까지입니다. 멸실되었으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멸실되고 난 이후에 30일 이내, 각기 이 사실을요, 신고하게 됐다. 그래서 철거할 때는 3일 전, 멸실 30일 이내 신고하더라. 체크만 살짝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철거할 때는 철거 3일 전, 멸실 30일 이내 신고하더라. 이것만 딱 체크하시고, 딴 거 다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가지에 나올 상이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래서 요 파트에 관한 또 문제 간단히 확인했습니다. 파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에 관해서는요, 앞에 17번 문제 봅니다. 228페이지에 17번 문제가 철거 멸실 나왔네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허가 대상 건축물 대철거할 때 3일 전까지 신고하더라. 그래서 1번이 맞습니다. 이번에 멸실 30일 전에 신고한다. 이번도 맞는 편이었습니다. 보시고요. 3번의 신고는 신고를 받으면 이제 확인해서 이제 실제 철거됐다 확인 딱 되어지면 이제 대장에서 그 내용을 말소한다. 3번 정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4번의 X네요. 성면이 있는 건물은요, 철거할 때 성면 먼저 안전 제거를 한 다음에 철거합니다. 철거한 뒤에 한다. 안 됩니다. 성면 먼저 안전 제거한 다음에 건물 철거하더라.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공사를 착수할 때 있는 건물 철거 신고할 때 착공일을 기재했으면 따로 공사 계획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만 바랍니다.
자, 18번, 18번 봅니다. 소규모 녹음의 안전지급 나왔죠. 중에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자, 정기지급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물 중에서 사용 승인 받은 후에 10년 아니죠. 20년 이상 지난 건물에 대해서 직권적 증금을 할 수 있다. 해서 20년 됩니다. 1번 질문 X 되겠네요. 자, 또 이번에 해당 소유자는 대증금토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요, 증금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1번, 2번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딴 질문들은 멀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딱 넘어가십시오. 다음 오른편입니다. 19번입니다. 19번. 유지관리다. 오른손 몇 개냐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번 기억입니다. 시군구청장은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점검을 하게 하는 것이죠. 점검을 직접 실시 안 합니다. 그래서 기억 질문 X네요. 다중이용건물들일 때 점검을 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지 직접 점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질문 바로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이어 보시면 건물을 철거할 때는 당연히 철거 전에 신고하겠죠. 이런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고요. 며칠 됐다.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4. 보시면 건물 철거나 멸실에 대한 신고 접수는 민원실이라는 곳에서 설치가 가지고 뭡니까? 각종 업무를 처리합니다. 민원실이지 뭐 주택관리지원센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얼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라는 곳에서 민원실을 도와서 각종 어떤 건축사무에 대해서 각종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철거도 받고 멸실 신고도 받는 곳이 민원실이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지문 X고 리얼과 이것은 맞고요. 기억과 리얼이 X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또 한 장을 또 넘어갑니다. 다음 자, 다음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전기 증금이죠.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1번. 다중이용 건축물일 때는요. 예, 증금 받게 되는 그 대상에 포함되니까 사용 승인일부터 해서 10년 지난 날부터 이번에,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1번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이죠. 증금은 이제 매년이 아닙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그래서 이제 매년 X가 되겠습니다. 1번 질문 X네요. 사용 승인일부터 10년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증금 받는다.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입니다. 매년 X, 1번 X입니다. 2번 보시면 이게 업무 대상 주택은 제외한다. 예, 맞습니다. 기타 집합 건물은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데 그렇다. 그래서 아니죠. 3천 이상이죠. 3천에서 X네요. 2번 질문 X입니다. 집합 건물은 3천 이상부터인데 업무 대상 단지는 제외한다. 3천 이상부터 증금 대상이 됩니다. 5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질문도 X네요. 보시고요. 3번입니다. 시군구청 증금을 실시할 때 그 저 소유자 등한테 증금 대상인이라는 사실을 통지 줍니다. 그래서 이건 2년 전날에 3개월 전까지 통지죠. 3개월 전입니다. 1개월이고 3개월 전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3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4번입니다. 증금한 결과 우수하다 인증이 딱 터지면 다음번 한 차례 안에서 먼저 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맞다. 보시고요. 5번 증금을 실시하면 실시 맞은 날부터 이제 30일 안에 보고하죠. 그래서 15일이 아니다. 그래서 5분도 X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문제들 나왔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자 232페이지의 대지와 도로가 이제 나옵니다. 대지와 도로 건축 주제가 이제 쭉 나오네요. 나옵니다. 이 건축 제한이 나옵니다. 제한 전체적인 내용 다 보기 힘들고요. 오늘 대지까지만 봅니다. 대지까지만. 그래서 오른편에 보시면 5번까지만 딱 보시면 되는 상황이 오늘 진도입니다. 자, 대지 도로 구조 설비죠. 보시면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 보시면 대지와 도로와 구조와 설비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지. 여기서 대지로 여기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이것은 거의 이것도 이번 시험에 나올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설비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건축 제한,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에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를 봅니다. 대지를 볼게요. 자, 건물 지을 땅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는 참 뭐가 많습니다. 대지에 보시면 대지에 뭐 면적 해서 1필지 아니면 뭘까 이제 대지 수평 투영 면적이 배웠습니다. 또 대지의 범위에서 1필지 1대지 이미 보면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대지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을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건축하는 땅 대지는요.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요 대지도 안전해야 지어질 건물도 안전하다가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지도 안전해야 지어질 건물도 안전해집니다.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대지가요. 보시면 조경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있어요. 또 대지에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어떤 위치나 또 보시면 건축물들이 있다가 또 나옵니다. 나와요. 이거 말고도 보시면 대지 안에 공지라는 것을 두어서 좀 띄우게 하는 경우도 있다 등이 이제 나옵니다. 나와요. 자, 대지도 안전해야 건물도 안전해진다. 대지의 안전을 요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왼쪽에 1, 2, 3 딱 나와있죠. 자, 대지입니다. 대지는요. 첫 번째입니다. 대지는 도로입니다. 대지는 도로 밑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대지는요. 도로 밑에 있으면 건축 못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 차가 넘어온다. 아닙니다. 아스팔트 또 시멘트에서 빗물이 넘쳅니다. 그럼 땅이 물러죠.
그러면 가문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요 경우는요, 그 도로미 데이트 할지라도 요 배수 시설을 잘 갖추었다 확인 딱 되거나 또요 말뚝을 탁탁 박는 방습이 필요 없는 건물 딱 지을 때입니다. 그래서 방습이 필요 없는 건물을 지을 때는 대지로서 인증해서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로 밑에 있으면 배수 시설 잘 갖추거나 방습 필요한 건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섭취나 매립지입니다. 건축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허가를 보아서 달라진다. 성토하거나 지방 개량이 되어지면 대지로서 활용 가치가 있다. 인정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가요. 또 있습니다. 다음 번째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는 항상요. 대지는 항상 빗물 빼는 각종 어떤 배수관 시설, 각종 어떤 뭐 하수구 시설 등을 다 갖추고 있다. 설계가 되어야 된다. 또 있습니다. 배수 대지 항상 빗물 빼는 시설, 하수구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송계 우려 있는 토지, 송계지 옆에서 건축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토사가 유입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건축할 때는요, 안전조치, 뭔가 옹벽을 설치해야 허가 내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옹벽입니다. 이때 옹벽의 설치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요, 저입니다. 각도가 보시면 각도가 경사각도입니다. 이것이 1대 1.5 이상 각도가 나온다. 그래서 1대 1.5 이상 각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높입니다. 경사지의 요 높이가 보면 1m 이상 될 때부터 옹벽 설치한다. 이때부터 높이가 1m 이상 될 때부터 옹벽 설치한다. 이런 되겠습니다. 됩니다. 옹벽이죠. 옹벽입니다. 옹벽 자체 높이가 2m 높이 이상이 되어지면요, 콘크리트로 탄탄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어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옹벽 벽면은요, 배수구들, 요 배수구와 지지대, 이것들 외에는 돌출물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또 조건도 뿐다. 이것이 바로 대지 안전에 관한 조건이었습니다. 해서 봅니다. 그럼 대지 안전에 관한 문제 간단하게 또 한 문제 풀겠습니다. 대지 안전에 관한 문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6페이지의 1번 문제죠. 대지의 안전에 관한 설명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할 겁니다. 1번 문제 바로 다음 장이죠. 자, 대지는 인접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원칙 맞습니다. 다만 배수가 잘 되거나 방습이 필요 없으면 낮을 수도 있다. 해서 1번 점은 맞습니다. 2번 섭지 또 매립지 등에서는요, 성토 등 조치가 필요하다. 예, 2번 점은 또 맞네요. 3번입니다. 대지는 빗물 빼는 하수관, 탱크 등 갖추고 있어야 된다. 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4번요. 송계 우려 있는 토지면 옹벽 등 조치가 필요하다. 예, 4번 질문도 맞습니다. 맞고요. 5번입니다. 옹벽을 설치할 때는요, 경사도 각도가 1대 1.5 이상으로서 높이가 1m 이상일 때부터 옹벽을 설치한다. 3m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이 X가 된다. 이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앞으로 넘어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참 시험이 잘 뜨죠. 이번 한 번이 잘 뜹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대지에 조경 설치하는 그러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봅니다. 자, 조경에 관한 설치 업무는요, 모든 건물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건요, 건물 넓이가 아닙니다. 대지입니다. 대지. 이 대지의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설치합니다. 그래서 대지가 200 이상이면 조경을 설치한다랍니다. 아시죠? 건축이 아니고 대지 땅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 되면 조경 설치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업무상입니다. 업무상. 그런데요, 요 대지가 200 이상 되어도 설치 업무가 면제되는 위치와 건물, 이게 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나와요. 어디냐면 농촌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농촌하면 녹지입니다. 녹지부터 비도시 지역들. 농촌들, 농촌 말들은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이에요. 축사 지을 때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이요. 염분토지 나무 심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가설 건물 중에서요. 허가 대상 가설 건물로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골프장들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광 휴양지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광형이지. 나무가 잘 되고 있으니까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들, 녹지, 비도시, 축사, 염전토지, 골프장, 관광휴게, 하면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다음 쫙 보시고요. 특히 세분요, 이게 다릅니다. 공장은요, 셋 중에 하나 걸리면 필요 없어요. 이 셋 중에 하나 딱 걸리면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공장입니다. 공장 대지 면적 이것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거나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 되거나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조경 설치가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수치입니다. 대지 5,000, 연 1,500, 또 단지 안에 있으면 나무 심을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물류시설 창고이죠, 창고. 요 물류시설은 1,500제곱미터, 연면적 1,500제곱미터 안 되면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 물류창고 이것이 어딨냐 하니까요. 이 택배영업소 등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택배영업소. 주거와 상업지역 안에 있으면 또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이 아주 잘 뜨는 상이다. 이렇게 반드시 외워주세요. 자, 또 있습니다. 조경은요, 건물이 있으면, 이 건축물이 있는 요 대지, 건물 밖에 이 대지 안에 일부 장소에 이렇게 화단을 딱 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설치 위치입니다. 위치. 그런데요, 이 건물 지을 때, 건물 옥상입니다. 옥상에다가 조경 설치합니다. 옥상 조경을 설치한다. 그럼 옥상에 설치한 조경 설치한 면적입니다. 옥상에 설치한 조경 설치한 면적은요, 3분의 2까지만 조경으로 인정을 해준다랍니다. 이 가지고요, 땅에 설치할 이 어무인데요. 이 어무 설치할 면적을 대체할 수 있는데, 대체할 때는요, 어무 설치할 면적 이것에 100분의 50을 넘지 못한다랍니다. 알겠죠? 이긴 얘기입니다. 만약에요, 옥상에 설치한 것이 300이라고 아주 많이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 200으로 인정을 딱 해줍니다. 해줘요. 3분의 2니까. 그런데 땅에 설치할 것이 원래 100만 필요합니다. 100만 필요. 훨씬 많이 인정받았죠. 대체할 때는요, 50만 된다. 그래서 땅에 반 심고 반만 가지고 대체 인정해 줍니다. 땅에는 반을 무조건 심어라. 어무 설치하면 이제 반을 땅에 나무 심고 나서 나머지 반 가지고 올라가서 인정해 주겠다. 이만 되겠죠. 그래서 옥상 설치한 조개 면적의 3분의 1을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받는 이거 가지고 대체할 때는 어무 설치할 면적의 100분의 50만 대체할 수 있다. 이두 가지 문장도 봐주세요. 해서 이 조경 문제 볼까? 조경 문제. 봅니다. 조경 문제. 참 자주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한 문제만 딱 올려놨습니다. 조경 문제 참 자주 나오면 이거 이러면 나올 것도 없습니다. 보시면. 자, 조경 설계에서 무엇이냐? 되겠죠. 1번 X네요. 조경 설치 어무는요, 건축 면적 아닙니다.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일 때부터 조경 설치합니다. 그래서 대지가 200이 대지. 그래서 건축이 아닙니다. 건축이 대지입니다. 대지. 그래서 바로 1번 X입니다. 면적 5,000 미만 대지에 공장이 있다. 조경 필요 없죠. 없습니다. 물류시설 창고 등 연면적 1,500이 안 된다. 조경 설치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옥상에다가 건물을 조경을 설치한다. 그러면 옥상 부분의 조경 면적의 3번에까지 대지 조경 인정해준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5번째는요, 옥상 조경을 대체할 때 대지 조경에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은 참 시험에 잘 드는 상입니다.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공개공지죠. 공개공지가 더 잘 나오죠. 더 잘 나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공개공지. 자, 공개공지. 이것은요, 이 어떤 건물입니다. 어떤 건물을 딱 지을 때, 이 건물의 외부인들, 일반인들이 이 건물 출입할 때, 건물 밖에 쉼터를 넣는 쉼터. 뭐냐, 한마디로, 쉼터를 설치한다. 쉼터예요. 이건요, 특별한 지역입니다. 특별한 지역에서만 이것이 필요하고, 모든 곳이 아닙니다. 또, 다소 큰 건물 지을 때부터 필요합니다. 또, 특별한 용도에 건물 종류가 또 따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반 다수가 자주 출입하는 큰 어떤 장소에서만 나온다. 그래서요, 농촌 마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두 문자. 일준이 상준입니다. 일준이 상준이가 사는 장소에서만 필요합니다. 일준이 상준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준이 상준이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들과 준공업지역만 필요합니다. 더 크게 해가지고요. 예, 건물 바닥 면적 합계로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어떤 규모로 어떤 것을 이용한다. 무엇을 하니까요. 우리가 바닥에 5,000 이상 문종판 운수 종합병원은 다중이용 건물, 문종판 운수 업무는 공용지죠. 문화집회 시설,
극장,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시설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숙박, 업무시설.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가면 다종이연금을, 업무로 가면 공공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정판 운수, 업무입니다. 업무. 여기서요. 보시면 판매입니다. 판매. 판매 중에서요. 농수산물 유통시장. 이것은 여기에서 또 제외한다도 보십니다. 그 새벽시장에 있다 치고 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농산물시장 이것은 제외한다 봅니다. 이때 필요하다. 그래서 1준이, 상준이, 5천 이상 문정판 운수 업무시설에서 이것이 제일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입니다. 실제 공지할 때 공지 설치 면적은 얼마로 설치하느냐 라고 합니다. 면적은요. 이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 대지 면적의 10%까지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합니다. 10% 내에서 지방조례에서 정해줍니다. 10% 이내입니다. 10% 이하, 이하입니다. 그런데요. 이 공지를 설치하는데 어차피 요 큰 건물들 조경도 같이 설치할 건물에 다 포함됩니다. 포함돼. 그러니까요. 따로 쉼터 두지 않고 조경으로 하십니다. 조경으로. 조경 설치한 곳에 의자 놓으면 같이 공지로 인정해 줍니다. 나무 심고 의자 놓으면 같이 공지도 조경 다 했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해줘요. 자, 또 있습니다. 매장 문화재. 매장 문화재입니다. 매장 문화재. 매장 문화재.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한 면적도 같이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조경과 문화재 발굴 면적 같이 인정해 줍니다.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쉼터를 딱 꾸미고요. 출입을 하게 되면 오픈해야 됩니다. 오픈. 오픈해야 돼요. 출입 제한 못합니다. 하지만 아까우면 연간 60일 범위에서 그 해당 목적에 맞게 판촉 등 활동을 하게 해준다. 종교활동 등 하게 해준다. 연간 60일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합니다. 혜택은요. 여기서 설치하면 특기입니다. 특기. 혜택을 딱 혜택. 혜택이 뭐냐 합니다.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요. 대통령령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 령이냐? 령을 딱 보니까 이 령에서는요. 딱 보니까요. 실제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대해서만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시험에 아주 아주 잘 되는 사항입니다. 해서 이 파트에 또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너무나 잘 나오는 어떤 그런 식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와 4번 문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3번 보십니다. 공개공지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딱 되어있죠. 1번 준주거에서의 종교시설이 5천이다. 공지 설치한다. 예, 맞죠. 있죠? 보세요. 준주거에서의 5천 이상되는 종교시설 때 공지 설치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1번. 입니다. 공지 설치할 때는요, 대지 면적의 10% 이하에서 결정한다. 예,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아요. 3번. 설치하면 조경과 따로 분리한다. 아니죠. 조경 설치한 면적도 인정을 해준다. 조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쯤은 X 되겠습니다. X입니다. 4번 보시면 출입 제한 못한다. 하지만 연간 60일 내에서 판매 등 활동도 하게 준다. 해서 이것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네요. 보시면 자 공지 설치하면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하면 맞는 말 되겠습니다. 또 1.2배란 말 나올 때 한해서만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봅니다. 4번 공지 설치 대상물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딱 되면 다 면적은 다 5천 이상입니다. 위에 박스 안에 나와요. 그 위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공업적. 일반 공업적은요. 1준이 상준이 포함하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적과 준공업적, 일반 공업적 자체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바로 일반 X가 되겠죠. 또 종합병원도 여기 포함이 안 됩니다. 되고요. 일반 주거에서의 교회, 종교시설 이게 포함됩니다. 준주거에서의 직장 예, 포함됩니다. 일반 상에서 생활정보시설 포함됩니다. 정상업체에서 여기 터미널 예, 포함됩니다. 그런데 1번 지역과 대상공원도 다 1번에 X가 된다. 그래서 이제 1번은 아니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까지가 아마 실제 나올 상이고요. 이그 233페이지에 4번과 5번은 실제 시험에 나올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시하시고 같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 1, 2, 3번 이것이 시험에 꼭 나온다 보시고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되고요. 도로와의 관계죠. 이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이어서 마지막 부분 싹 정리를 또 하고 이제 하위법들 이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